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18년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이 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와 감격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꼭 같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124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또 125주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피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많이 주시고 또 세대가 지나가고 세대가 올수록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것을 저희들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다시 오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2019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3.1운동은 기독교 운동이었고 우리 연동교회에 참으로 귀한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독립지사들을 배출하게 되고 특별히 3.1운동의 주체가 되었던 교회로서 2019년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2019년 또 3.1운동 100주년 기념의 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무런 연고 없이 또 우리 위임 목사의 공백이 없이 우리 새로운 목사님 보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환난도 있었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도 주시고 높은 산도 낮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골짜기도 평탄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속에 우리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제 곧 새해가 밝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2019년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8, 7, 5, 4, 3, 2, 1. 여러분 2019년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7대 위임 목사인 제가 7번 타종을 하고 8대 위임 목사이신 김 목사님께서 8번 타종을 하고 둘이 함께 타종을 하겠습니다.